안녕하세요. 디지털 교과서 3학년 2학기 과학 56쪽 가상현실 강 주변의 지형 컨텐츠를 테스팅합니다. 강과 바닷가 주변 지형의 특징을 흐르는 물과 바닷물의 작용과 관련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의 상류와 하류의 모습을 VR로 관찰하는 컨텐츠입니다.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교과서에서 상류와 하류 사진을 관찰하고 VR 컨텐츠로 상류 하류 모습을 실감나게 관찰한다고 합니다. 3D 모드로 일반 모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은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강 주변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지형 위에 떠있는 아이콘을 바라보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하여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합니다. 상류에서는 큰 바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 안 되군. VR 모드로 강물은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강 주변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지형 위에 떠있는 아이콘을 바라보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강의 상류는 하류에 비하여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합니다. 상류에서는 큰 바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의 하류는 폭이 넓고 작은 모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 하류의 작은 모래는 바위가 깎여 생긴 알갱이가 흐르는 강물에 의하여 운반되어 쌓인 것입니다. 실제 지금 볼 수 있는 건 여기 한 명밖에 없네요. 이게 보여야겠지? 여기 한 명 들어오는